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 쉽지 않은 종목이죠.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마이너스 4.4% 나왔고요. 오늘 코스닥이 사실 마이너스 4% 빠졌기 때문에 그냥 뭐 지수만큼 빠졌다, 이 정도 그냥 심플하게 오히려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특징 중에 하나는 거의 이 아래 꼬리의 길이와 이 음봉 캔들의 몸통의 길이가 거의 비슷한 그런 캔들의 형태가 나왔는데, 아마 오후턴에 좀 반등이 나왔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오후턴에 살짝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그쵸? 오후턴에 좀 반등이 나왔고, 오전터는 시장의 투심 자체가 진짜 좀 살아나기 힘든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됐습니다. 정말 공포감을 극도로 불어넣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받쳐주기에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구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뭐 반등이 나온 위치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던, 한 번이 아니죠, 두 번인가 이야기 드렸는데, 만약에 진짜 최하단부까지 밀린다고 하면은 이 상한가 부근에 종가를 한번 찍고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거든요. 이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 밑으로 하방이씩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충분히 그냥 올 만한 구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딱요 구간, 보통 그냥 상한가 종목들을 매매할 때이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서 진입을 많이 하는 자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딱그 구간을 찍고 반등이 딱이 상한가 종가, 이날 종가가 21,150원입니다. 그러니까 21,150원, 종가보다는 살짝 위쪽으로 올라가서 마감이 된 거죠, 이 상한가를 침범을 했다가 장중에. 그래서 이 분봉을 딱 놓고 본다고 해도, 이게 왜이 구간을 제가 말씀드렸냐고 하면은, 딱 이제 이 상한가 갈 때의 특징 중에 하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상한가를 닫는 이 장대양봉 캔들, 그 다음에 이 캔들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했던 구간,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1분 만에 탁 하고 올라갔지만, 이 구간에서는 10분, 15분 정도 주가가 이제 매물들을 좀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눈치를 좀 보고 단기 물량들을 소화를 한 다음에 이 구간에서 쇼부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은 사실 이 구간이라기보다는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도 충분히 많이 머물렀기 때문에. 근데 요 라인을 딱 찍고 반등턴을 줬기 때문에 그냥 좀 아쉬울 뿐이죠. 왜냐면은 윗꼬리가 이런 식으로 다섯 번 정도 나왔는데, 이 구간 이후에 지금 음봉 세개 나왔거든요. 상음봉 나왔는데, 충분히 빠질 자리까지 한번 쭉민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 아래꼬리 나온 거기 때문에, 이때 올라가신 분들은 아, 이거 바로 올라갈 수 있겠다, 이 정도 강도라면은 이거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런 관점으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지금 하락이 좀 과하죠.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음봉이 나온 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딱 찍을 만한 구간을 찍고 올라왔다,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오후턴에 반등 나온 부분. 그리고 오늘 이 앞구간에 프로그램 매도가 거의 집중이 됐습니다. 1시 이전까지는 정말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 물론 중간중간에 반등턴을 프로그램 매수한테 주긴 했습니다만, 결국 오후턴에는 확실히 좀 매수가 우위 포지션을 보여준 게 맞고요. 그쵸? 매수로 전환돼서 끝났습니다. 한 2시 정도? 2시 정도만 해도 마이너스 2만 주, 이 정도 수량 보여주다가, 2시부터 장 막판까지 거의 뭐 5만 주를 매수했다고 봐야겠죠. 카나리아 바이오 이게 5만 주는 작은 수치가 아니고,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오늘 역시나 또 이제 키움 매도 우위가 나왔습니다. 5만 주 정도. 공교롭게도 또, 요 프로그램 매도가 마이너스 2만에서 플러스 3만으로 전환될 때딱 5만 주인데, 키움 매도도 딱 5만 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지금 뭐 사모펀드 매수 좀 찍혀 있고 이런 거는 수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 두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투 이런 것도 다 의미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 기관이나 이런 메이저 자금들이 뭐 들어오고 이런 흔적들은 없기 때문에, 지금은 키움 물량이랑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도, 매수 이런 수량들 보시면은 조금 더 대응하시는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종가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하방액션 준 다음에 이렇게 아래꼬리 반등 준게 이날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뭐 이거는 사실 아래꼬리라고 보기에도 너무나 짧은 꼬리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할수 없는 구간이고, 요거랑 요거 두 개. 그럼 내일은 어떤 흐름을 좀 기대해 볼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살짝 오늘 아래꼬리 구간까지는 한번더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다음에 돌려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돌려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캔들을 만들면서 돌아서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돌아서 나올 때 얘네들이 딱 시장에 재료를 던져줄 거란 말이죠. 그 재료가 어느 정도의 강도냐. 예, 이거에 따라서, 이 구간이 진짜 슈팅 구간이 될지, 이 앞구간을 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페이크성으로, 예, 액션을 주고, 개인 물량들을 좀 털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진짜 자기네들의 의도한 그 액션을 보여줄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까지의 움직임만 넣고 보면은 그냥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 움직임이 나왔다고 봅니다. 예. 사실, 이 윗구간에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지금이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냥, 좀 평단이 뭐 낮은 분들이거나, 혹은 매수가가 좀 여유가 있거나 하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여기까지 내려올 거, 이 시나리오에 염두에 두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맨 처음부터, 아,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온다고 해가지고, 뭐 쫓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그게 오늘 나온 거죠. 오늘 나온 거고. 또 공교롭게도 오늘 시장의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 자체가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공포로 다가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딱히 뭐 그렇게 공포로 느낄 만한 구간은 아니었습니다. 예, 지금 거래량이 뭐 집중된 거는 이거 사실 이 상한가 거래량이 지금 보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두 번째 거랑 이요 윗꼬리 요두 개에 거의 메인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쉽게 그냥 찍고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 지금 요 구간, 그냥 박스권 구간만 놓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저점 구간이라고 해봤자, 요 아랫거리까지 치면은 그냥 상한가 기준으로 위아래 나누시면 됩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 위쪽으로 뚫어주느냐, 못 뚫어주느냐가 문제인 거지.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는 거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심플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기술적인 분석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냥 간단한 구간이다. 네이버에 허비경제TV 검색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에 이 검색 모양,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 허비경제TV 검색하시면은 저희 채널 딱 나옵니다. 채널 추가 버튼 여기 표시해놨죠? 요거 누르신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 요청 혹은 저희랑 요즘 같은 시장에서 무료 체험 한번 받아보시면, 일주일 정도 받아보시면은 지금 시장은 사실 멘탈이 중요하죠. 시장 하방 압력이 이렇게 강할 때는 이 공포심. 나도 모르게 매도 버튼 누르고, 아, 이 정도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지라고 했는데 시장 분위기 때문에 나도 그냥 이미 매도를 해버린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멘탈과 마인드에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만 생각을 해도 저희랑 또 일주일 체험 받으시면서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무료 추천 종목도 수익 잘 내드리고 있으니까, 그 수익이 크든 적든, 뭐, 소소하든, 결국 뭐, 계좌에 다 깨알같이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도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또 내일 모레, 다시 좀 돌아나오는 움직임 기대해 보면서,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